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 144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특별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의 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을 오늘도 여러분들 많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나의 방패,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뭐 전쟁이 삶이 전쟁이죠. 삶의 전쟁터에서 늘그 위협하고 또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는 참 그런 은혜. 그래서 3절, 4절은 하나님의 그큰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역설적으로 이제 찬송하는데, 3절 볼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면 이 마음이 항상 많이 들죠. 이게 시편 8편 4절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다윗이 그것도 지은 건데 항상 그건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야, 내가 뭔데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렇게 큰 능력 속에 참 사랑을 베푸시는가 돌보시는가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납니다. 다윗이 항상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4절이죠. 사람은 뭐 같아요? 헛것 같고 헛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이게 인생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주의 주인 같고 신 같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고 막 그런데 인간 개개인이 다왕 같고 우주의 척도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 이렇게 흘러가 뭐 몇천 년 몇만 년 흘러가는 시간을 이렇게 놓고 나를 딱 비유해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점처럼 사라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우주의 신 같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존하는 왕 같은데 이게 그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우주 속에 사는 약간 미친 뭐 그런 어떤 그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자기의 어떤 사고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동굴의 비유나 이런 철학자들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참 헛것이에요. 참 이렇게 휙 하고 없어져요. 그거를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바람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갔잖아요. 뭐 알렉산더도 그렇고 위대한 사람들 위대하다 말하지만 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큰 전쟁 한번 나면 그것마저도 다 사라져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 이런 것들 홍수 같은 거 대홍수 같은 거 한번 더 나면 싹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허무함,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걸 알고 나면 이게 이제 참
우울해지죠. 예,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울이나 답답함이나 허무함을 극복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다른 거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술이든 이제 좀 부정적으로 나아가면 이제 술이나 중독이나 이런 거로 가고 이제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뭐 그게 일이나 이제 일 같은 거에 집중하는 거죠. 뭐 공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떤 이 세상에 괜찮은 것들. 그러니까 양상은 다른데 본질은 똑같아요. 이제 그거에 빠지는 거죠. 젊은 날에는 뭐 이렇게 이성이나 이런 거에 빠지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탁 이제 그런 것들 붙든 것들을 이제 놓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죠. 의미는 있는데 허무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하려고 그동안 생을 썼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애들 장난감 같은 거라니까요. 애들 장난감 같은 거. 그 돈 아니면 뭐 집 뭐 기본적으로 차, 집, 좋은 땅, 돈 이런 거 많이 아니면 이제 좋은 사람들, 영향력, 뭐 명예 이런 거 권력 이런 거 얻으려고 일생을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애들 장난감 같은 거야. 엄마가 부르면 다 놓고 떠나는. 그게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와라 그러면 다 놓고 떠나는. 근데 그 장난감 같은 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세상 구조에 우리가 딱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아, 그러면 인생 속에서 진짜 뭐를 해야 됐을까? 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늦었죠. 그걸 빨리 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 은혜예요. 어떻게 알았나. 참 은혜죠. 그래서 이런 헛된 세상 그림자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5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이게 하늘을 쫙 펼치고 강림하셔서 산들에 접촉하여 연기를 내게 하시고 그냥 뭐 빠바박 뭐 운무가 쫙 펼쳐지고 번개를 번쩍이사 6절 원수들을 흩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아 주의 화살 이게 번개를 번쩍하면 그게 꼭 화살 같잖아요. 예? 번개를 쏘아서 무찌르시고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내시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구성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그 의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수용하는데 하나님 없이 세상을 구성하려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신도 만들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 오류 이투성이에요. 이투성 위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이 세상이 오류된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방인의 풍속을 이방의 풍속을 쫓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상과 정신들이 물들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입신양명 세상에서 성공 이 세상에 있는 소유를 많이 차지하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걸 행복 이것들을 성공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 풍조 속에 우리도 던져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쫓아가면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다.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조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여 구절 보면 하나님이여 그런 소개 속에서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 나를 구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삶의 전쟁, 사상의 전쟁, 이런 의식의 전쟁, 이 세상 속에서의 전쟁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이거는 이제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사실은 이 시의 배경이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방인의 손, 이게 이제 암몬 자손이에요. 암몬 자손. 그래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왜 전쟁을 치르게 되냐면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눈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나하스하고 친분이 두터웠어요. 그래서 암몬 그 왕에 즉위한 그 아들 하눈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아니 그 나하스가 이제 죽어서 조문하기 위해서 다윗왕이 조문객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하눈이 나하스의 조문을 온 다윗의 조문객들 신하들의 그것들을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막 뭐 여기 옷을 다 찢어버리고 이것들이 염탐하러 왔다 막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수치와 모멸을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거를 알고 분노하게 되죠. 다윗이.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8절, 15절에서 19절인데 한번 볼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암몬이 다윗 조문객들에게 그렇게 한 게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어 벳누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12,000 명을 고용한지라. 이게 33,000 명의 용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루업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암몬 군대가 따로 있고 아람 용병 아람 군대 33,000 명 따로 있고, 그래서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1차 때 요압이 나가서 전부 쳐 없앱니다. 근데 이들이 피했다,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또 와요. 2차 전쟁이 이제 15절에서 19절이에요. 15절, 19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시 이제 모인 거예요. 다 모임에 하다레셀의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제 2차로 또 아람 군대가 몰려왔다라는 걸 알리니까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과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성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게 몇 줄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그 전쟁터 대군을 몰고 온 암몬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나가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사람이 다 살지만 목숨 걸고 살잖아요. 목숨 걸고 살죠. 똑같아요. 이게 진짜 전쟁터나 삶의 전쟁터나 목숨을 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위기 속에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죠. 참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전쟁에서 나가서 백전백승을, 다윗은 백전백승합니다. 정말 대단한.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고 이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격, 이방인의 손에서 이 세상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12절부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2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어떤 백성? 앞에서 지금 말한 것들 지금 나무 같고 궁전의 양식 같고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수소가 아주 튼실하고 부르짖는 슬피 우는 소리가 없는 이러한 백성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이 백성이 왜 이런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 백성은 어떤 그 백성은 그래서 복이 있는 백성이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시죠?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참 인생이라는 게요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아닙니까? 인생은 그래요.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파도라는 인생 속에서 행복의 피향새를 쫓아가는 게 인생인데 문제는 이 세상 것들 속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서 막 쫓아가는데 행복의 피향새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걸 본 사람들이 없어요. 행복의 피향새가 있다라는 걸 알고 차 속에 있나 아파트 속에 있나 부인 속에 있나 남편 속에 있나 뭐 어디 좋은 계곡에 있나 아니면 저 바다에 있나 저 들에 있나 산에 있나 명예 속에 있나 권력 속에 있나 사람들 속에 있나 건강 속에 있나 뭐 속에 있나 그걸 다 피향새를 찾기 위해 쫓아보지만 그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재물에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는데 막상 그걸 다 만나보면 거기에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참 허무하게 생을 다 마감하죠. 다 놓고 가요. 진짜인 줄 알고 쫓았는데 놓고 가잖아요. 배신하고. 그래서 진짜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지나가는 것,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이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너머에 이 세상을 만든 이 나를 존재하게 한 그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생명을 초계같이 아낌없이 던지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 생애에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라져요. 예, 마치 그냥 무슨 쾌락같이 휙 하고 연기처럼 사라지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딱 분명히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게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면 또 배고파요. 그럼 그 행복이 어디 간 거지?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분명히 행복했는데 그 또 더 많은 거 보면 또 안 행복해요. 차를 사면 분명히 행복한데 2, 3년 지나면 이게 낡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인생이 젊을 땐 되게 행복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은 게 되는 그런 일단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이 돼요. 이게 지나가서 그래요. 없어져서 그래요. 사라져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원하지 않아서. 예, 다 사라지니까.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다 두고 내가 떠나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세상 것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럼 행복이라는 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냐면, 그러니까 만남에 있어요. 만남, 관계에 있다고요. 관계. 이 소유물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는데, 그거는 나를 만드신 분과의 관계를 만드는 데서 제 2차적인 이 소유물들과의 관계가 설정돼요. 내 목적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소유물들을 추구하는 게 내 목적이잖아요. 예. 이 수단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려는 게 내 목적이잖아요. 돈을, 아니면 건강을, 아니면 명성을, 아니면 인기를 얻어서 행복해지려는 게 내 목적이잖아요. 이 수단과 이 땅에서 행복이 내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관계 속에 있는 게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소유물들의 목적이 뭔지가 재설정돼요. 이것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생을 살 때 이 땅의 소유들, 이 땅의 뭐 어떤 집, 이 땅의 돈, 이 땅의 어떤 명성,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이 의미를 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목적을 잡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행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생애가 쓰여지는 행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이 행복을 우리도 매일매일 누리면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워낙 빠르게 지금 바뀌어가요. 워낙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요. 워낙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은 더더욱이 그 떠나가는 걸 가속도를 붙이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가요. 마음이 교회로부터 다 떠나가요.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마무시한 규모로 떠나가고 있어요. 불행한 거예요, 이거는.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새 가족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자라가게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안정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마중물 역할 감당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